키보드에서 PC 버튼 눌러버렸어. 키보드에서 PC 전원 버튼 있거든. 이거 옮기다가 키보드에 PC 전원 버튼 있거든. 씻고 걸게요. 아니, 술 아직 안 먹으니까. 씻고 걸게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기다렸다가. 이럴 수가. 왜 튕겨버리냐? 어? 잠깐 꺼졌어. 내가 이거 상 옮기다가 이게 무선 키보드에 그 PC 전원 버튼 있거든. 네. 그거를 눌러버렸어. 오빠 또, 또 둘이 있고 싶어가지고 또 떴구나. 아니야. 무슨 소리야, 또. 착한 방 좀.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지 마. 아니, 도망가려다가 방송을 껐길래. 술 아직 안 먹어요. 술병 보이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들. 술병 보이는 거는 괜찮으니까. 소리 잘 들리시죠? 이게 무슨 일이야. 놀랬네요, 진짜. 아이고. 식은 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짱규님 또 10개 평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식구는 걸게요. 걸었어. 근데 오빠 나 이거 입고 있는 게 이쁘죠? 벗고 있는 게 이뻐. 입고 있는 게 이뻐요? 옷이 하얘니까 하얀 게 이쁘더라. 그럼 어디까지 벗는 게 이뻐요? 뭐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지 뭐. 다다익선? 다다 마늘 따에. 다다익선. 그래요? 그럼. 아침까지? 뱃살. 조명은 이제 내일 와요. 안 입는 게 예뻐요? 근데 뱃살이 너무 좀. 오빠도 뱃살 한번 보여줘. 안 돼. 왜안 돼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 그래요? 그러시구나. 자, 우리 또 고맙습니다. 또 선물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오다노님, 또 4개 선물 넘나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I love you. 알라뷰. 사와디캅. 사와디캅. 호쿵캅. 호쿵캅. 연락봉따이. 연락봉따이. 혼자 내라. 마시면 안 되잖아요. 요즘 아프리카 시기도 있는데. 식구는 걸었어. 언제 오셨어요? 식구금이지. 술을 먹는데. 진짜. 민트 초코 향기님 감사합니다. 사바디카 먹어볼까? 꼬치 너 혼자 많이 먹었구나. 전 충분히 업돼가지고 술까지 먹으면 감당 안 되실 텐데. 내가 딱 봐서 너 네. 그만 먹으면 먹지 마. 저 근데 막술 취한 방송을 안 끌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막. 내가 끄면 되잖아. 아주 잘생긴 노말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주가 그래도 네. 급 섭외한 것처럼 괜찮아. 근데 이렇게 오빠 또 많이 준비해 주실 줄 몰랐어요. 나 육회를 살려고 했는데 육회를 안 팔더라고. 지금 다 끝나버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짠. 요즘에. 우리 러브샷 한번 할까요? 그래. 일로 와봐요. 응? 러브샷. 그래. 승준 씨가 가나요? 승준 씨는 몸 낳고 가요? 뱃살이 유독 이렇게 뱃살 괜찮은데 왜? 사실 너무 심해. 아우, 그 정도 뱃살 없으면 아파. 그래요? 뭐할때 아파요? 마음이 아프지, 지켜볼 때마다. 내 여자친구인데 뱃살이 너무 없으면 뭐할때 아프겠어. 언제 아플 것 같아? 응? 껴안을 때 이렇게 안아줄 때. 뭐, 그런 것도 있고, 너무 뭐야. 살짝 좀. 우리 우쭈쭈님 4개 고맙습니다. 우쭈쭈 또 고마워. 뜨는 것 같은데. 맛있다.
솔직히 쿤 오빠 같은 분이 좋아요. 근데 쿤 오빠도 보면은 여자가 많을 것 같아. 없어.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상대 이성은 다른 이성이 봤을 때도 인기가 많다는 거야. 뭔지 알죠? 나 없어. 에이, 그럼 제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죠? 나 인기 졸라 없지. 에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야, 누가 나 같은 놈을 좋아하겠냐? 그래요? 아, 진짜 없어요? 아. 너 가져. 진짜요? 응, 가지고 놀다 버려도 돼. 그 우리 통장 계좌 확인하기로 했는데 아까 계좌 통장 어디 갔어요, 오빠? 그럼 이렇게 하자. 통장 계좌 확인을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반 주기. 둘이 통장 확인을 까서 더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한테 반 주기. 왜? 싫어? 왜? 당연히 왜? 내가 이길 것 같지 않아? 우리 셀리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돈 많이 모았구만. 최근이 이번에 제가 차를 팔려고 하는데 최근 납치차라고 안 산대요. 일주일 전 최근님 잔고가 400만 원이라는데요? 그때 기부한다고 그거 공개한다고 그거 보여줬는데 자네까지 공개해야 돼가지고. 아, 저런. 아, 저희는 이번에 대출을 받죠? 집 이번에 왜? 이사하면서. 아예 이제 이사 안 다니고 대출 이제... 끼고 집 사는 거야? 네, 그냥 살려고. 어디에요? 그... 서울이요, 서울. 서울 어디? 강남? 비밀이야. 아직 위치까지는 좀 말하기가 그래서 다음 이사 가는 집이어서 친한... 집을 산다고 서울에서? 네, 친한 분들한테만 알려드리려고. 몇 평인지는 얘기할 수 있잖아. 저희 지금 집 반평. 그 몇 평인지 알겠냐? 한 40평형대? 지금 집 80평이야? 지금 집, 그니까 실평수로 치면은, 실평수. 지금 너네 집 80평이야? 아니야. 그 지금 실평수가? 이사 갈 집이 실평수가 20몇 평이고 지금은 집이 실평수가 한 50평 정도 나오니까 반 정도? 아, 실평수가? 실평수가. 그래도 실평이 그 정도면 이제 아씨, 야 오빠 예전부터 너 좋아했어. 아, 진짜요? 옛날에 먹방 데이하고 그때부터 네. 너 어떻게 내가 잘 해보려고, 셀리야. 그랬어요, 오빠? 네, 네! 맞아, 오빠 좀 그랬던 것 같아. 막 나한테 막 술 배틀 안 뺐잖아요, 오빠. 어, 일부러 막. 오, 그니까 좋아하니까 술 배틀 안 빼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오, 맞아. 왠지 나랑 술 배틀을 하시더라고요. 막 마시더라고요. 맞아. 근데 오빠, 우리 다른 궁합이 안 맞으면 어떡해요? 그건 자신 있어. 그거는 진짜로 개자신 있어. 나 그거로는 진짜 제가 생각하는 게 뭔 거 같은데요? 궁합. 그러니까 어떤 거? 어? 어떤 거? 맞다 개버린. 맞아. 왜? 뭐야 맞아. 아, 맞다 개버린. 그럼 초아 씨는요? 어? 초아. 아이, 안 돼요. 그럼 이런 거에 이런 거 언급하면 안 돼. 우리끼리는 놀아도 그거 안 돼요. 그래요? 미팅양님 또 한 입인가 할 것만 씁니다.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 말고 다른 거? 아야, 다른 그게 아니고 그만 돼. 그만 안 돼요? 난요. 자, 그만 돼. 오빠 좀 한 잔만 주면 안 되니? 네, 아, 드려야죠. 아, 술 너무 잘 드셔. 맥주 너무 많이 준다. 아, 그래요? 조금... 비에레님, 아, 우리 또 팬닉 비에레님 50개 감사드립니다. 나이크로 50번. 고맙습니다. 야, 너는 이렇게 오빠한테 맨날 도와주는데 오빠는 너한테 뭐 도와줄 수 있을 거 없을까? 뭐 같이 이렇게 즐겁게 방송하는 것도 좋은 거죠? 아니, 이게 내 방송이니까 그런 거 말고 내가 네 방송에 뭐 도와줄 거 없을까? 저희 방송이요? 어, 근데 내가 니네 집에 가는 거 니네 팬들이 싫어할 것 같고. 아, 네, 유기견 그건 언제 하냐? 유기견 이번 주 토요일이요. 아, 그건 안 돼. 그러니까 내 오빠가 뭔가 너가 하는 콘텐츠에 진행을 해주구나. 뭐 필요할 때 있을 때 꼭 갖다 써. 알겠어요. 아, 까르띠. 집산대잖아. 무슨 까르띠야. 까르띠. 집산대잖아. 잔액이 400인데. 까르띠. 이사 갈 때 이삿짐 날라주기? 아, 허리가 안 좋아서. 근데 남자 허리랑 엉덩이는 생명 아닙니까? 왜? 나 허리 디스크 있어. 아. 근데 상관없어. 아, 진짜요? 응. 허리랑 또 달라. 그래요?
그럼 주로 어디가 중요한가요? 그러면 주로 이제 기술. 기술이요? 그 아는 친구가 말해줬는데 기술 얘기하면 남자친구 잘하는 사람 없다던데. 잘하는 사람 없다던데에서도 예외가 있잖아. 예외요? 특별한 사람. 그게 바로 나야. 이거 어떻게 얘기해줘야 되나 이거. 그러시군요. 그럼 그럼. 정력? 스킬? 오빠랑 근데 이제 여자는 분위기에 취한다고 생각해. 맞아요. 모르는 남자들이 막 이상한 야동 보고 여자를 막 장난치고 막 이러는데 그게 아니야. 여자는 분위기에 취합니다. 까르띠에 타임로드님 화이팅! 혼자 캡카페 찍고 있어. 안녕하자. 네. 이번 우리 러브샷은요? 응? 러브샷. 러브샷 자. 먹어. 먹어. 너무. 야, 너 페북스타 되고 싶어? 얼마나 지금 이목과 집중이 나에 돼 있는데? 아까 다 가셨잖아요, 리방돼서. 그래도 보낸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반디캠이 살아있겠어. 조심해. 페북으로 하지 않는데 페북스타가 되는 법이 있어? 맞아, 나 페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진짜 힘드네. 아, 그때 좀, 근데 그런 거 좀 서운하지 않냐? 그러니까 되게 속상하지 않냐? 그러니까 있는 사실 가지고 욕하는 거 뭐라 못하겠는데 그 밑에 댓글도 보면 사실하고 다르게 막 얘 뭐 하는 애잖아, 얘 뭐 어디서 뭐 했잖아, 아, 얘 맞아, 맞아. 그런 얘기도 보면 사실과 다른데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보면 맞아요. 진들끼리 만들어 놓고도 믿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내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이거 시인을 하지만 맞아 맞아. 소문은 나중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무시하면 거기에 살이 붙고 또 무언가가 붙어서 더 커져가지고 괴물이 돼버리잖아요. 맞아. 막 언젠가 보면은 괴물 같은 사람이 제가 존재하더라고 인터넷에. 맞아. 투닥투닥. 어쨌든 그것도 또 오구. 그래도 응원해주는 시청자들이 많잖아. 맞아. 우리가 또 좋은 것만 봐야 돼. 맞아요. 또 슬펐대요. 페북스타 커플이야 우리? 아 진짜? 뭐야? 화면 좀 늘렸어 이거. 때 묻은 사람끼리 소통하는 게 있군요. 저희 방금 전에도 춤을 췄는데 불을 끄고 쳐가지고 잘 못 보셨을 거예요, 그쵸? 셀리가 아까움. 셀리가 아깝지. 근데 셀리는 만나서 얘기해보면 얘가 여려. 여려서 솔직히 나는 얘가 남자한테 좀 상처 많이 받았을 것 같아. 남자한테 만나면 남자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 그게 맞는지 알고 하고 이렇게 해라고 하면 그게 맞는지 알고 했더니 알고 봤더니 얘만 나쁜 애 돼 있고. 좀 그런 게 있었을 것 같아. 플랜 아니요? 오빠 이제 그렇게 이용하지 않고 예쁘게 잘 해주시면 되죠. 내가? 괜찮아요. 네. 다 지금까지 시련은 오빠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세상 제일 나쁜 새끼인데? 사실. 제가 좀 인복이 없다더니 팩트였나 보네요. 난 최악의 나쁜 남자야 나는. 아 네. 난 진짜 와. 상황 한번 해볼까? 하면 결혼했다고 치고? 네. 그럼 밤에 우리가 새벽에 오빠가 일 끝나고 야방 끝나고 들어온 거야. 그리고 네가 이걸 다 차려놓은 거고 둘이 한잔 하는 거야. 둘 다 너도 야방, 너도 실방 했고 나도 야방했어. 여보 나왔어. 여보. 오늘도 여자들 가슴만 보더라? 아, 눈이 요즘에 시선이 안 좋아지는 것들 라섹해야겠어. 아, 뭘 시선이 안 좋아? 근데 왜 내 가슴은 안 봐? 이제 지겹다 이거야? 아이 무슨 말이야. 처음 만났을 땐 내 가슴만 보더니 이젠 다른 여자 가슴밖에 안 봐. 처음 만났을 땐 네 가슴만 이딴 식으로 할 거 왜 만나? 뭘 왜 만나? 결혼했는데. 이거 먹고 빨리 침대로 와. 응? 빨리 먹고 오라고. 같이 먹어. 아, 빨리 먹고 침대로 오라고. 그래? 요즘 오빠가 자기야. 근데 자기 오늘 실방했지? 응. 근데 왜 아프리카 TV에서 안 하더라? 어? 자기야! 아무리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 진짜 여보! 아 왜 그래!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대륙에 몸담고 대륙에 기생하기로 했잖아. 네가 내 욕구를 안 풀어줘서 그래. 다른 남자들이랑도 풀라고. 내가 직접 나가서 다른 남자랑 잘 수 없잖아. 무슨 그런... 인터넷상으로 푼다고. 그게 뭐 어때서. 그러면 아프리카에서 풀어야지. 그럼 네가 채워줘 그러면. 그래? 침대로 오라고. 침대도 침대하니까 그래. 침대에서 방송하지 마. 알았어. 왜 카메라가 침대를 침대에서 방송하더라? 알았어. 다이아 방송 이런 거 하지 마. 다이아 방송 이런 거. 나만 괴롭혀. 셀링이가 있었어야 돼 진짜. 여보. 아 뭘? 우리 그래도 이제 결혼한 지 언 20년째인데 나도 이제 46이고 자기도 이제 40인데 우리 이제 애는 가져야 되지 않겠어? 우리 애기 있잖아. 무슨 소리야? 제풍이. 강아지들? 나 지금 동물연대한테 욕먹을까봐 일부러 지금 뭐 튀어나올까봐 안 했어. 여보! 풍이가 풍이가 지금 어떻게 살아있어? 자기랑 나랑 결혼한 지 20년째인데 풍이가 살아있으면 26이요! 애기 만들자고! 그래요? 어. 네가 못해서 안 생기는 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보! 뭐? 못하는 것과 어? 안 생기는 건 다르지. 그런 의미에서 술을 끊어야 애가 생기지. BJ 그만둬. 알았어. 어? 알았다고. 그러면 월세 어떻게 내? 월세 어떻게 내? 여보의 회장님들 어떻게 해? 여보의 짱짱맨들 어떻게 해? 여보! 아, 나 죽겠네 진짜.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자기보다 20살 어린 20대들한테 자기야 내 남편 자기 마흔이야? 내 남편이야 내 플라토닉 사랑들이야 건들지 마. 내가 저번에 강남역에서 누가 갔을 때 말을 걸었어. 자기 팬이라면서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셀리 남편이요. 응? 맞는 말씀하시네. 충격 먹었어. 내 플라토닉 남편 맞다고. 뭐 이렇게 남편들이 많어? 뭐 얼마나 더 가지려고 그래. 몸을 가졌으면 된 거 아니야? 그래 너가 채워주지도 못하잖아. 그럼 채워주라고. 채워줘봐. 너무 광활해 넓어. 채워주기가? 벅차? 네가. 뭐가 넓어? 마음이. 그놈의 마음은 진짜. 여보 그리고 안주 제발 제발 이제 안주 이런 것 좀 준비하지 마세요. 제발 안주 좀 색다른 것 좀 먹자. 여기 있잖아 또 안주. 그래? 오, 또 새꼬시가 치고. 짠. 재밌구만. 근데 네가 진짜 방송을 잘하긴 한다. 오래 하긴 했다. 왜요? 드립 받는 거 보니까 진짜 잘한다. 잘하죠. 여보. 네? 아직도 여보예요? 기억나? 20년 전에 나 군대 때문에 욕 많이 먹었잖아. 야, 2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욕 먹고 있을지 몰랐어. 여보. 엊그저께 내가 지금 올해 46인데 20살짜리가 와서 나한테 군대를 가래. 나 46이야. 여보 우리 방송은 아직도 윙크가 나와? 아직까지도 그래. 우리 방송 20년 지났는데 아직도 윙크. 이렇게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 길게 해줄 줄 몰랐어. 엊그저께 한강 갔는데 20대 어? 아들뻘 되는 놈이 나한테 죄짓고 살지 말해. 맞아. 아, 괜찮아 여보. 여보가 밖에서 욕을 먹어도 늘 든든하게 날 지켜주는 남편이잖아. 나한테는 그래. 오빠는 짱짱이야. 여보 그거 알아? 네. 야 내가 방송하다 보니까 부배님이 드디어 파트너 BJ가 됐디야. 아, 깜짝이요. 부배님. 부배님 파트너 BJ 아니에요? 어? 아니야. 지금? 응. 베스트 BJ야. 아 그러셨구나. 아. 그때 세월이 지나니까 정말 좋네. 맞아. 대도서관님 아들도 방송하더라고. 아 진짜? 대독서실이라고. 아주 그냥 기분이 너무 좋아. 여보, 애드립 없어? 왜 나만 해? 아니 타비제이 발언이야. 타비제이 발언이 무슨 부배형 내가 얼마나 친한데. 아 진짜요? 타비제이 분들이신데. 그럼. 아이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대표님 우리 서수길 대표님 갈 길 가셨잖아. 아니 서수길. 서수길로 가셨어. 가셨어. 아니 갈 길 아니 서수길로 가셨다고. 20년이 지났어. 그때 참 좋았는데 우리 자기랑. 아 대표님. 아이 그나저나 근데 그 셀링이는 아직도 그 국가고시를 봐.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 몇 번을 떨어지는 거야? 어머. 아유. 기분이 좋구만. 자기랑 이렇게 또 한잔 하니까. 자기야 근데 왜 맨날 퇴근하고 오면 말만 하고 또 이렇게 술만 마셔? 저쪽 방 가자니까. 여보. 여보 맨날 이런 식으로 넘기더라 모든 걸. 사실 나 이제는 힘들어. 나 20년째 자기의 노예로 살았어. 자 영화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 12년이야 안 돼, 12년. 나 요즘 연기 팬분들 많으신데 난 좀 나갔다 올게. 그냥 오빠 있어. 진짜 화장실 갔다 온다고? 화장실 말고. 어디 갔다 오게? 연기 팬분들 만나고 온다고. 나 좋다. 걔들은 뭔 죄야. 그만 좀 해. 그만 좀 해. 아 나 진짜. 그 닉네임을 왜 바꿨어? 셀부선이 뭐야 셀부선이. 아 연기 만나고 온다고 좀. 먹자. 아 진짜. 감사합니다. 상황극은 여기까지. 나 셀부선이야? 응? 우기랑 왕거야. 멋잖아요 오빠. 야 근데 지금 상황극 하면서 뭔가 슬프지 않냐? 우리도 20년 뒤가 있을 테고 그때 만약에 우리가 만나면 20년 전에 지금을 상상할 거 아니야. 왜 또 슬퍼 오빠. 애기 낳고 잘 살 건데. 근데 솔직히 요즘에 내가 나랑 결혼해 줄 여자가 있을까? 있지 않을까요? 너무 멀리서 찾아보지 마시고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뱃살 보지 말고. 너 브라질리안 왁싱 했니? 네 왁싱 저 안 했어요. 했었었는데 다 다시 자랐죠. 그럼 무성해? 무성해? 아니 무성해가 뭐 어때서? 무성해? 술 그만 먹어. 뭐, 아니 무성해는 그만 먹어 그냥. 털이. 어우 그만해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 그만 먹어 그냥. 그만 먹어. 아니 이거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 그러면, 내가 술 먹지 말라 했지. 그러면은 왁싱 안 해 이제? 안 해요. 왜 안 해? 수영장 갈 일이 없으니까 안 하죠. 아 브라질리아 왁싱은 수영장 가려고 하는 거야? 왜 왜? 비키니 입으면 수영복에 이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작으니까 혹시나 이렇게 더러워 보이잖아요. 이렇게 막 삐져나오거나 하면. 아 그래서 하는 거야? 나는 되게 뭐 깔끔한 뭐 청결해서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었구나. 비키니구나. 아, 청결한 것 때문에 그걸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여름에 이렇게 이제 수영장 갔을 때. 그렇군요. 네, 수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무성이 수위 뭐. 위상상도 좋대요. 그래요. 영자분들이 경고 주고 있어. 아 진짜 왁싱 얘기 경고 주고 있어? 아니 마녀 사냥에서도 왁싱 얘기 하잖아. 신동엽 선배나 유세훈 선배나 다 왁싱 얘기를 왜 경고를 줘? 왜냐면 오빠 안 섹시한 여자랑 있을 때는 왁싱 얘기를 해도 수위에 안 걸리는데 섹시한 여자랑 있을 때는. 에 그거는 또 사람 차별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요? 그래? 왜? 수위가 나 때문에 높아져 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되면 더 안 된다니까? 아, 그러니까 너랑 얘기는 너랑 왁싱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 아, 근데 가끔씩 좀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일단 상황 자체가 수위가 높아서 그래, 왁싱이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벌초. 벌초. 벌초 했니? 벌초 줬잖아, 벌초. 안 했습니다. 벌초 안 했어? 벌초. 어다동 어다동 약간 벌초다. 어? 아니 숨부심 부린다고 또 뭐라 해서. 숨부심이 뭐야? 숨부심 안 부리겠습니다. 가슴 뭐 자부심? 네. 벌초 안 했죠. 오빠는 했어요? 요즘 남자분들도 되게 많이 하신다는데. 난 안 해. 난 안 해. 난 안 해. 나는 좀 아닌 것 같아 그거는.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딱 반밖에 할래 오빠? 싫어. 왜요? 왜 그런 걸 하니? 편하게 하자 편하게. 남자는 따갑대요. 아 그래 그만하자 이제. 네. 벌초 얘기 그만하고. 셀리는 오빠한테 궁금한 거 없어?
그래, 샐리드 오브먼 그거 주자. 우리 집에 찾아온 여성 게스트만이 할 수 있는 진실 게임 셀리가 최군에게 물어봐봐봐봐봐. 자, 진실 게임이고요. 세 가지의 진실 게임. 세 가지를 물어볼 수 있고 최군은 무조건 뭐든지 진실로 얘기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진실로 얘기하지 못했을 시 벌칙은 벌칙이 있어요. 벌칙. 그건 네가 정하면 돼. 네. 예를 들면 뭘 해달라든지. 우선 벌칙 뭐 할까? 벌칙은 아, 뭘 시키면 좋지? 요즘 PPAP 유행하잖아요. PPAP요? I have a pen. 어? I have an apple. 애플 펜. 이거 한번 하실래? 그게 무슨 벌칙이야? 이거 하는 거 I have a pen. 아, 그거 너무 약하지. I have an apple. 네, 너무 약하지. Apple pen. 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약하지. 질문이 아니야? 아니 아니 벌칙 정하는 거 아니에요? 벌칙 정하는 거야. 네. 재미없어 그런 거. 아, 전 재밌어요. 어, 요즘 이거 시청자. 그럼 이렇게 하자. 만약에 오빠가 지게 되면 너 이사할 때. 네. 내가 네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하고 같이 이사 도와주기. 아, 그럼 또 집 주소 공개되니까 안 되겠다. 그치? 그죠. 뭐야? 아니 벌칙을 정하라는데 왜 오빠 그 왜 그래요? 싸딩이 맞기? 아, 너무 과학적인데. 애플펜이 딱이라니까 오빠.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이거 뭐 주죠 오빠? I have a pen. I have apple. 애플 펜. 못해 오빠 이거? 몰라. 이거 못하죠 오빠. 벌절. 근데 벌절했다 안 했다를 어떻게 확인을 해요 여러분들.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 지금 그러네. 그러네. 그걸 했다고 해서 보여줄 수가 없잖아. 아니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해요 여러분들. 아니 셀리가 확인. 알았어, 그러면은, 벌칙은 나중에 정하는 거라고 소원 들어주기. 소원 들어주기. 소원 들어주기? 어, 그래. 셀리, 콜. 첫 번째 질문 해보고 해요. 뭐 하지? 아, 진짜 질문 뭐 해야 되지? 너 뭐 없는 술을 왜 먹냐, 자꾸. 이 새끼 봐라. 초반부터 장난치지. 오빠, 나 술만큼 상태 안 좋아진다니까요. 오빠 감당 못 한다니까. 어, 내가 말릴게. 아, 지금 오빠가 지금 별로 상태 안 좋았네, 뭘 말릴. 술 취한 척 하는 거야. 나 술 취하고 사고 친 적 없어. 그래요. 아. 너는 소주 먹을래 그냥? 아니야 아니야 소맥 해. 안 좋아진다고? 아 근데 웬만한 드립은 다 받아치실 것 같은데. 드립이 아니고 진실 게임인데 뭘. 그러니까 웬만한 질문은 다 받아치실 것 같은데 웬만한 거. 오빠는 진심으로 저랑 연애할 생각이 있다. 나 있어. 진실 게임이요 이거? 네가 있다면 나도 있어. 왜? 아니 구천아 셀리처럼 이쁜 애가 어딨어 솔직히. 내가 얘가 집을 산다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 두 번째. 어, 이건 뭐 이건 아이고 이건 진짜 진실 게임 장난 안 치고. 날 보면 섹스 어필이 느껴진다. 섹스 어필? 섹스 어필? 응. 그건 질문이 이상한데? 섹시함을 느끼냐고? 네. 느끼지. 남잔데 내가 무슨 아무것도 아니고. 난 너 만날 때마다 일어서. 왜냐면 예의가 있잖아. 여비제를 만났어요. 어, 안녕하세요. 셀리님 반갑습니다. 앉아있으면 건방져 보입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앉아있으면 꼰대 같고. 저는 얘 만날 때마다 일어섭니다. 안녕하세요 셀리님. 그럼요. 예의가 있어야죠. 이제 마지막 질문 남았는데 어떡하죠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들은... 너무 질문이 너무 쉬워. 에이 진실 게임인데 이게 뭐야. 너무 약해 바보들. 아니 그거 건드리지 말랬어요 이제. 뭘 건드리지 마? 추아. 추아 안 돼. 19금 풀어볼까? 안 돼요. 아, 19금 돼요. 아, 말고 챔피언클럽 채트. 왜냐면 아. 지금 19금이라서 애들이 많이 없어. 거의 애들이 강퇴당해.
봐봐. 없잖아. 거의 없어. 그쵸, 여러분들 매너 채팅 하실 거죠? 봐봐. 나 매너 채팅 하잖아. 그렇지. 그렇죠. 이게 재밌어. 방송은 이게 재밌어, 원래. 여러분들 매너 채팅만 하시면 팬클럽 채팅 안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팬클럽 너무 답답하죠. 19금이고 다 성인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막 우리 전체 채팅 하고 싶은데 뭐 나쁜 글 쓰는 사람들 욕해주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팬클럽 하는 거예요. 저희도 그쵸? 팬클럽 하는 거 싫잖아요. 질문 받아볼까요? 대하 소금구이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와 잠깐만 아까 네 칭찬이신 것 같아 이거 셀리다 연기였네 개념 있는 것 같아 19금 푼다니까 소주 치우는 거 봐 진짜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이 말은 셀리다 연기였네 개념 있는 것 같아 이 말은 개념 없는 거는 연기다. 원주 언니다 언니 어서 오세요. 마지막 질문. 아 미치겠네. 술 한 잔만. 아니 근데 오빠가 대답을 다 하실 것 같아가지고. 아니 어려운 질문이 뭐 있지 진실 게임이라. 아, 주원님, 그건 뭐 진실게임이 아니죠. 몇 번째로 예뻐요는 그냥 질문이지. 진실게임을 하자니까. 아, 그래, 그거 하자. 마지막으로 성관계 한 거 언제예요? 작년. 근데 올해는 아니에요, 작년.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요? 올해는 없어요. 올해는 오빠 춤추셔야 되겠는데 I ever been I ever ever 진짜요 올해는 없어요 진짜로? 네 올해는 저에게는 아키오 요시자와 또 메구리 그 다음에 또 리오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올해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저를 또 도와주신 또 우리 또 모모타니 에리카씨도 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는 내 치부일 수도 있지 쪽팔린 거지. 나이 서른 먹고. 저 이제 10월 18일이니까 약 두 달 지나면 올해는 그냥 그 무슨 말이 오빠? 응? 아니 그니까 여자친구 없으면 외롭잖아. 그러면은 집에 혼자 있잖아. 영화를 많이 보잖아. 그때 영화를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 만화 영화에서 AV 배우! AV 배우 말고 네. 영화 배우. 아, 영화 배우. 작품성 있고 자막 있는 거. 오빠 자막 있는 거 봐. SMI. 아, 무슨 말인가 했네. 너무 고맙고 그 친구들한테 그랬어. 아, 했다. 그분들하고. 했다는 게 아니고 위안을 받았다고요. 아, 위안을 받았다고. 왜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어도 걸그룹 좋아하듯. 오빠 그러면은 좀 일본 쪽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무래도 같은 동양권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아까부터 왁싱. 왜 이렇게 왁싱 얘기 하나 했네? 얘네도 왁싱 잘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벌초 잘 안 했어요.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하네 존나 쪽팔린다 와. 왜 이렇게 그랬나 했네 부분 벌초 뭔지 알겠다. 아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그랬구나. 일단 전에요. 아 이건 씁쓸하네 대답하고 나서도 존나 쪽팔린다. 너는? 네? 너는? 뭘요? 너는 막 섹 언제야? 뭔 소리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난 마지막 섹시했던 때 언제? 마지막 섹시했던 적이요? 막 섹 저 오빠가 마지막 아니에요? 오빠가 마지막이라니 뭐야 뭐니야? 오빠 왜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오빠 춤추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진실 게임이시라면서요. 진실 게임 했는데 뭐. 그럼 전 뭐예요? 여자 아니에요? 어? 무슨 소리야? 뭔 소리예요? 헛소리들 하지 마세요. 또. 했네. 했어. 했네 했어 노래 있는데. 야 미쳤습니까? 저랑. 손도 안 잡아요. 손도.
저는 네. 저는 근데 이런 거 좋아요. 했네 했어. 야 근데 너는 오빠가 제 뚱땡이가 왜 좋아? 오빠 재밌잖아요. 뚱땡이여도 상관없어? 아니요 저는 오빠 성형도 안 했고 이렇게 뱃살이 눈도 크고 쌍꺼풀도 이렇게 뱃살 원래 쌍꺼풀 있는 남자 싫어했었는데 이렇게 뱃살이 있는데 괜찮냐고. 네? 만져봐 이 뱃살들. 징그럽지 않아? 아재 뱃살들? 이 뱃살들 만져봐. 안 징그러? 안 징그러? 왜 힘줘요 오빠 내밀어요. 힘 안 줬어. 힘 뺀 거야. 힘 줘봐. 힘 주면 이렇게 되지. 힘 주면 이렇게 돼. 요글살 삐져나오셨는데요? 어, 어, 어. 이게 배 뱃살이 나와도 괜찮아? 아니 뭐 딱히 뱃살 근데 저도 뱃살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배가 좀 옆으로 봤을 땐 그나마 좀 괜찮은데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좀 배가 앞에서 전혀 없는데 뭐 저 원래 진짜 날씬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살이 진짜 많이 쪘어 그 정도 가지고 뱃살 있다 그런 거 넌 진짜 아유 최악이야 에이 왜 그래 너 요즘에 근데 진짜 별풍선 많이 안 터져? 저희 방요? 진짜 별풍계산기 다 있잖아요 어디 있다고? 별풍계산기 어, 너 그럼 진짜 하루에 제일 많이 받았을 때 얼마나 받아봤어? 17만 개 옛날에 시원스페이스님이라고 하루에? 응 혼자서 대박 혼자서 17만 개? 응 근데 이제 저 싫어하나 봐요 오면 이상한 말만 하시고 대박이다 17만 개 와 미쳤다 한 명이 술을 좀 많이 드셨던 걸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요즘 민심 좋아져서 잘 터지 뭐. 그래도 시원님께서 항상 이상한 말씀을 하시지만 전 시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안 보잖아. 보고 계실 수도 있죠. 에이 채팅 하시겠지 그러면. 아니에요. 언제나 어디서나 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이 나중에 채팅방에서 나타납니다. 어디서나 말조심, 입조심 항상 팬분들한테 감사하게. 그게 나중에 다 돌아온다니까요. 이 새끼 오늘 멋있네. 다 그러네. 어? 셀리에요. 안전하자. 네. 술이 센데요? 이거 오빠가 탄 거죠? 그럼 내가 탔지. 오빠! 어? 술 먹고 또 뭐 하시려고 그래요? 또! 방종! 아, 네. 방송하고 또 뭐 하실라고요? 택시 타서 너 집에 보내줄 거야? 아 예 그리고 난 계속 실방을 하겠지 네 저 하루에 최고 몇 개요? 전화 아마 생일이었을걸요 10만 개 10만 개 받은 게 그때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받았다고 하기보다는 제 전 여자친구가 도와줬던 거죠 제 여자친구 팬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또 뭐? 최근이 또 그러니까 그 하루에 10만 개 받아봤어요 근데 오빠 유튜브 이거 막 술 먹고 이렇게 올린 것도 편집해서 올려요? 술 먹방도? 필요한 건 올리는데 필요한 편 불필요하면 편집 안 하지 오빠 그렇게 쓰고 있는 게 귀여워 보여서 그렇게 귀 넘기고 있는 거야 오빠? 아, 저 안 들려서 이거 했는데 오빠 어? 살짝 그 팔개 알아요 팔개 도정 왜 그러시죠? 아이 왜 그러시죠? 오빠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진짜 귀여운지 않아 본데 이런 거 하지 말고 내려요 오빠 이게 뭐야 오빠 난 괜찮아 아니 귀엽다 귀엽다 하니까 귀여운지 않아 봐 오빠 그게 뭡니까 지금 어? 내게 그런 핑계 안전하다 짠 아 우리 셀리 좋다 편하다 셀리 오빠랑 뱃살이 너무 나와있어 왜요? 아니야 나도 좋아 아 그럼 귀엽다고 해줘 라고 했어 어 그 귀여워 어, 오빠 술만 진짜 귀여워 오빠 너무 귀여워 오빠 귀여워 귀여워 응 귀여워 BJ 화끈한 남자님 화끈한 남자님 감사합니다 넌 BJ랑 사귀어본 적 없어? 저요? 응 있죠 제가 방송 중에 이미 다 말했어요 그거 응? 옛날에 옛날에 아주 먼 옛날 나 22살 때 근데 누군지는 별로 거론해주고 싶지 않아요? 난 잘 모르는데?
아, 진짜요? 아, 너무 오래돼가지고. 4년 됐지? 진짜로? 그럼 공개연애 했었어? 아니야? 다 헤어진 다음에 사귀었었다라고 제가 말했어. 아, 그렇게 나 얘기했었어. 근데 짧게 만나가지고 2, 3주? 진짜? 오, 진짜 너 대단하다. 진짜 멋있다, 너. 하긴 게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좀 팬분들하고 내 사이에서 뭔가 비밀 이씨보다는 그냥 털고 가고 싶더라고요. 아, 그래서 진짜. 어린 마음에 술을 먹고 그냥 다 털고 가자를 해가지고 다 말해버렸죠. 너 멋있다. 약간 할리우드 스타일이네? 오빠랑 만약에 사귄다 그러면 공개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카메라 꺼지고 몰래 사귀고 싶어? 전 당연히 공개죠, 만약에 사귀면. 공개죠. 왜? 근데 저도 나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역캠 방송도 좋고 우리 팬분들도 너무 좋은데 전 만약에 누군가랑 사귄다면 이제 결혼 준비할 나이잖아요, 26이면. 그래서 저는 굳이 막 비밀로 사귀고 막 그렇게 막 그런 비밀 연애보다는 이제 다 같이 이제 멀리 보는 이제 결혼과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럼 너 이제부터 사귄다면 결혼을 전제로 사귄다고? 당연하죠. 제 나이가 이제 26인데. 네. 26이면 애긴데. 아니에요. 사실 오빠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거든? 만나야 되거든? 오빠는 딱 만나서, 만날 그럴 거야. 나는 사실 나이도 있고, 우리 집안이 사실 지금 집안 사정이 있어. 그래서 나는 사실 당신과 만나고, 결혼을 전제로 만날 거다라고 하고 만날 거거든. 난 만나서 막 엔조이하고 장난하고 안할 거야. 네, 말씀하세요. 오빠. 너 만약에 결혼해서 오빠가 야, 다 접고 시골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살자.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자. 할수 있어? 그러면 내려가서 이제 농장에다가 저는 캠코더를 설치를 하겠죠. 농장 방송 이렇게 이제. 농장 없어. 농장 없어요? 뭐예요, 가서? 밤나무 있고 네. 고추밭 있고. 그럼 이제 감 타는 거 방송해야죠, 뭐. 어딜 가나 콘텐츠는 다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모시고 살수 있어? 새벽 5시에 매일 일어나서 아버지 아침밥 해줘야 돼. 아, 진짜요? 제가 요리를 잘하긴 하는데 아침에 잘못 일어나는데. 아, 큰일이네, 그거는. 그래? 동생 아침도 제가 매일 해주고 있거든요, 학교 그래? 가기 전에. 아버님 보고 좀 늦게 일어나라고 해보면 괜찮겠네. 아버님도 아침잠이 많으실 거야. 방송을 하고 끝나면 요리하고 딱 셀링 학교 가기 전에 시간하고 딱 맞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없는데 그냥 만약에 방송을 안 하는 상태에서 자고 일어나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누나가 나세 명이야. 그래서 아, 간섭이 그건 되게 많을 거야. 아. 누나들이 세 명이라서. 장난이야. 누나들 다 시집 가서 나랑 연락 잘안 해. 누나는 좀. 아유, 죄송합니다. 세 분씩이나, 한 분, 두 분이면, 아, 띠용. 나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혼자 살았어. 태어나자마자 할머니가 키워주시고. 와, 근데 여러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때 셀리님 오셨는데, 이렇게 또 멀리 오셔서 합방하고, 진짜 이렇게 안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132개를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파트너 BJ니까, 스스로 떼면은 이제 10,000원 정도 있으니까, 좋네. 또 갈 때 셀리 택시비도 주고. 오빠, 오빠! 응? 내 연하 남자친구야, 한철이. 만나도 되지? 만나. 결혼은 결혼이고 썸은 썸이잖아. 두루두루 만나. 난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 결혼해도 집안일은 열심히 할게. 대신 내 이제 썸남들은 좀 안숨댔으면 좋겠다. 너는 허브 같은 존재야? 그게 뭐야? 어? 아니, 인천공항에 허브처럼 USB 여기저기 계속 공유하는.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드리죠 라고 현철이가 알았던처럼. 아, 우리 현철씨 고맙고. 여러분들 17일반 150개 또 감사드립니다. 예, 또 고맙고. 참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참 어쩔 수 없이 또 방송하다 보면 이게 또 본전 생각. 아, 혼인님 예쁘님. 또 유리통 같은 것도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안단이를 그래. 실룩실룩실룩 실룩실룩. 요즘 PPAP가 대세인데. 아이버 팬. 아이버 애플. 애플 팬. 아이버 팬. 아이버 애플. 민망해 가지고. 에? 아, 또 485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전하자. 네. 아.
너 진짜 뭐 안 먹네? 아뭘 네? 과일도 좀 먹어야지. 아 제가 술 먹을 때는 잘 못 먹어가지고. 아, 그래? 아 우리 메아리님께서 또 또 107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얼굴 점점 빨개지고 있는데요? 메아리님 107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빠도 먹어요. 아우 씨. 아유야 이쑤시개를 어디 박아버리냐. 이쑤시개. 어우야. 괜찮아요? 아 괜찮아. 떨어진 거 먹으면 어떡해. 바다님도. 아 우리 바다님 또. 감사합니다. 117개. 117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바다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다님 117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노린 거 아니에요. 하 또 여러분들 또 그러신다. 좋은 선배님도 170개 선물 또 나오고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좋은 선배님 170개 선물도 감사합니다. 와 팔이 닿은 게 뭐야? 아 지콜 알브라이짱님. 지콜 알브라이짱이잖아요. 저 지콜 알브라이짱님. 네, 지코 라이브 할장님 또 100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닉네임이 재밌는 게 많아. 맛있다, 닭꼬치야. 근데 최근님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막 섹시하고 막 뭔가 하고 싶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이제 동네 편한 오빠 같은 느낌? 왜 오빠? 그게 어떻게 장점이야 이씨. 사타쿠니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야 아 이게 성극인가요? 네 아 동네 섹지하거나 하고 싶기 보다는? 근데 오빠 이거 누가 선물한 거예요? 응 추유님이. 아니 하고 싶기 뭐. 그럼 오빠 추우님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아니 네가 좋지. 아 진짜 왜요? 추우는 완전 애기야. 그래요? 남자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린 친구가 더 좋다던데 더 좋아? 걔 그거 너보다 나이 많아. 아 진짜요? 어려 보이지? 몇 살인데요? 정확히 모르는데 나보다 어려.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너랑 나랑 몇 살 차이니? 4살이요. 현철이니 9개 고마워요. 아 셀리 순천 가자님 170개 우리 고향 순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성인답게 19분 토크 한번 가시죠. 마녀사냥 버전으로. 아 오빠 저 화장실 좀 잠깐 다녀올게요. 에어컨 켜놨어요. 뚜비님 330 아 아이고 희망풍선을 32개 고맙습니다. 잘못 말해버렸네. 아 나 오늘 길기 지금 방송 오늘 해자다 해자. 19분 방송인데 가리고 피냐고요? 아이 그래도 형님들도 볼 텐데 건방지게 싸가지 없이 카메라 앞에서 담배 좀 아니죠? 그러니까 씨 아까 19금이어도 사람 많았는데 내가 이 PC 아니 키보드에 PC 버튼이 있어 이 전원 버튼이. 아랑 심자님 안녕하세요. 후니님께서 방송이 재밌어서 풍 쏘는 것도 잊고 보는 거임.
그러면 후니님이 쏘시는 게 좋지 않나? 어, 원숭이님 자주 오세요. 말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이럴 때 돈 써야지. 어, 원숭이님 고마워요. 자주 오세요. 근데 자주 온다고 하고 치고 자주 오는 사람은 내가 못 봤어. 어, 자주 온다고 하고 거의 안 와. 마치 어, 종종 뵈요. 간만에 소주 한잔해요. 뭐 이런 사람들이지. 전체 채팅 한번 해줄까? 얘들아, 예쁘게 채팅할 수 있냐? 응? 지금 어떻게 보면 비팬클럽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나도 올리기 싫어. 나도 올리기 싫은데. 아 진짜로 나도 올리기 싫은데 자꾸 나도 올리기 졸라 싫어. 우리 좀비만이 있어서 나도 진짜 올리기 싫어. 진짜로 나도 다른 다양한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싶어. 진짜로 그러니까 올리지 마. 나도 올리기 싫어 진짜로. 머리 뭐 왜 이래 이거? 이 바람둥이들. 어? 내 없는 사이에 또 다른 욕심 이야기하고. 어? 누가? 자 시청자분들. 어? 내가 어? 받아야 돼. 애기 들어와. 어 놀러 안 어 안 돼요? 어. 이 샴들 또 어? 다 봤다 내가. 진짜 어? 우리가 뭔 욕심 얘기를 해? 또 어? 어 다른 욕심 얘기 안 했어? 뭔 소리야? 봤어 고말쑥. 너 고말쑥 채팅을 고말쑥이 무슨 역캠이야. 다 봤어요 제가. 말쑥이는 내 여동생이지. 그래요? 나 다 봤는데. 야 근데 진짜 보면 봐도 이게 아무리 봐도 적응이 안 되네. 너무 크다 진짜 인간적으로. 아유 짜증나게 진짜. 아 적당히 커야지 뭐 이 진짜. 그런가? 어우 진짜 어우. 그런가 또 맞나? 부담된다 부담돼 인마. 오빠 오늘 노래해주는 거 좋았어? 아 오늘 진짜 노래 너무 잘 부르시더라고.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랬어? 응. 오빠 근데 집착 있는 여자 어때요? 싫어. 아 싫어? 응 완전 싫어. 그럼 전 왜 좋아요? 너 집착하니? 좀 집착하잖아요. 너랑 사귀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너 어떻게 집착해? 예를 들어서 나 방송한다 야방하고 있다 전화를 했다. 어 여보세요? 아 오빠. 나 지금 방송 중이야. 보고 싶어. 나 지금 방송 중. 뭐 보고 싶어. 오케이 방송 끝나고 전화할게. 어떻게? 보고 싶어. 방송 끝나고 보자. 왜? 보고 싶어. 나 방송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라고? 보고 싶어. 방송 끄라고? 그러면? 그냥 보고 싶다고. 나도 너무 보고 싶어. 좀 이따 방송 끝나고 보자. 아, 알았어. 어디야? 지금 클럽 왔어. 클럽 왔어? 그러면 여기 오는데 내가 방송 12시쯤에 끝나니까 11시 30분쯤에 출발해. 가로수길로 와. 알겠어. 좀 이따 봐. 사랑해. 뽀뽀. 나 싫어. 뽀뽀. 아, 이따 해. 키스. 아, 만나서 해. 아, 짜증나. 현올림. 아, 프렌치. 오케이.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아 그럼 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정도는 괜찮은데? 근데 어느 정도 집착을 하길래 이 정도 집착은 괜찮아요. 사실 연애해본 지 오래돼가지고 집착을 얼마나 하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 정도 집착이면 그냥 귀엽지. 내가 반대로 너 실내 방송하고 있는데 남자친구로 전화해봤다 할까? 나 생방 중이야? 떨릴랄래? 떨릴랄래? 끊기. 떨릴랄래? 끊기. 딜레레레. 아 끊기. 아 이 오빠 또 집착해 진짜. 아. 딜레레레. 저기 오빠 방송 보고 있는 거 아니까 와가지고 풍선 쓰세요. 무전기 치치. 여보세요? 풍선 셀레니. 쓰라고. 말 거기 쓰지 말라고. 거기가 셀리언. 오빠 내 남편이어도 풍선 왔으면 거기 빵이야. 아 저리 가. 셀리. 아 저리 가. 지는 집착하면서 왜 이렇게 잘 안 받아줘.
무전기 설치해야지. 그님 딴 게 생각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왜 고맙습니다. 좀 받아줘야지 왜 이렇게 안 받아줘. 에이틴 남자. 아 상황극이잖아요 또. 에이 정말. 상황극이니까. 네가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인데? 일단 집착해줬으면 좋겠어? 아니요 집착하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 집착 나오기 전에 이미 상황 완료 뭔지 알죠? 그럼 야방 나가기 전에 여보세요? 자기야 뭐해? 방송 중이라고 풍선 없을 때 말 걸지 말랬지. 자기야 방송 잠깐 목소리 좀 꺼볼래? 알았어. 자기야 여보세요? 블루투스니? 아니? 왜 소화기에 귀를 안 갖다 대? 아 여보세요? 그렇구나. 깜짝 놀랐어. 핸즈프리인 줄 알았다. 자기 나 지금부터 방송 시작해서 5시간 동안 할 건데 한 팀 방송 할 수 있을 것 같아. 한 팀 방송 하더라도 알지? 자기밖에 없는 거? 아니 모르겠는데. 그래? 하지 말까 그러면? 그럼 오빠 많이 사랑해 한번 보내봐. 많이 사랑해? 많이 사랑해. 아니지. 뭐? 나만 사랑하는 걸 증명시켜줘. 별풍선 많이 많이 486개 쏴달라고? 그럼 수술을 떼고 나면 우리한테 내가 120... 그래도 풍선이잖아. 차라리 현금으로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야. 124... 아니야. 풍선이 더 좋아? 응. 알았어. 잠깐만. 너 요즘에 그 풍선 보고 계속 하냐? 별풍 계산기 하잖아. 오케이. 해줘봐. 지금 쏠게. 많이 486 샌드. 역시 우리 오빠가 최고야. 최고지? 응. 알았어 사랑해. 오빠 천천히 들어와도 돼. 오늘 안 들어와도 돼. 우리 아침 동거 중이 아닌데 왜 들어오라고 그러니? 사귀는 건데. 재밌네. 예랑이님 10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예랑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알았어. 꽁트는 꽁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오해할 만한 것도 없어. 아 원숭이님 우리 방송 자주 보신다더니 또 10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the cool world. 그 김치 모델. 너 향수 뭐 쓰냐? 향수요? 방 목욕하고 왔어요. 이거 오일 냄새예요. 줘봐. 안 낼걸요? 몸에서 나는 거. 그러네. 머리 냄새인가? 아니요 머리 땀 냄새 날 아닌데? 샴푸 냄새 같은데? 아니요. 나 지금 향 되게 좋았어. 진짜? 흔들어봐 이렇게 딱 쳐봐. 안 돼요. 머리카락으로 나 한번 쳐줘. 돼요. 아까 쳐줘. 침쳐가지고 땀 났단 말이에요. 에이 그 정도 땀 가지고 씨. 그래요. 큰카 수작 개수작. 아예 수작 아니에요. 무슨 수작이에요. 짠? 네? 근데 시간 진짜 빨리 가요. 벌써 3시 33분이네요. 34분이고요. 셀리도 가면서 모바일 방송하면서 갈 거야? 그래야 되는가? 그쵸 심심하잖아요. 뭐 그래도 되고 안 되고 어쨌든 나는 셀리 가고 나서도 방송할 거니까. 그래도 오늘 한 번만 안 튕겼었어도 좋았을 텐데 그쵸 아쉽죠? 왜 지금도 사람 많이 보는데 왜? 맞아. 우리가 늘 있는 거에 감사해야 돼. 맞아. 눈 감아준대요? 여자들은 화장실 갔다 오면 매너 향수 인정해줍니다. 아 그래요? 지금도 삼천명 보고 있대요? 그럼 평일인데. 술 먹방은 양보다 질이죠. 맞아 아까 오빠가 계속 오코노미야끼 계속 그랬는데 너무 식었으려나? 천천히 먹어. 억지로 먹지마. 내가 그냥 너한테 그래도 음식을 하나 해주고 싶어서. 맛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맛있니? 맛있어? 편의점 거야. 대표써. 전자레인지 셰프가 했지. 아니 그래도 인스턴트라도 해주신 게 어딥니까. 머리 갈라졌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너. 오빠 눈 꼭 떴어요. 아니야 내 데코야. 하지만 징 박은 거야. 아 왜 이거 뗐어. 아 어렵게 붙인 건데. 아 스모키로 붙인 건데. 너 요리 잘해? 아 당연하죠. 장조림 할 줄 알아? 아 당연하죠. 진짜? 나중에 장조림 해다 줄까요? 말만 말고 진짜로. 진짜로 원래 추석 때도 저희가 송편 만든 거 가져다 드리려다가 그래가지고 안 간 그 뭔가 슬린 거 오바라 그래가지고. 진짜? 찾아가는 거. 에이 말만 말고 진짜로. 아 직접 만들어서. 냉장고에 장조림 꽉 차 있다고? 나? 아니 없어. 아까 내가 냉장고 봤는데 못 본 거 없어. 냉장고에 술밖에 없어. 아 음료수랑 물 같은 거밖에 없던데.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되게 힘들겠다. 우리 시청자분들 보통 한 1시면 주무시거든. 아
우리 좀비반. 좀비반 살아있어? 손 한번 들어봐. 위험한 사인 10개 100개를 넣고 가이 감사드립니다. 웰컴 투 더 쿠모월드. 큐피오 한 달치 드릴게요. 너도 큐피오 한 달에 100개씩 들어오지? 아, 네. 아. 야, 너도 파트너 BJ지? 네. 너도 유튜브 라이브 하면 안 되지? 뭐 어떤 거야? 아. 유튜브? 아니다. 와우, 우리 좀비반 반갑습니다. 우리 새벽에만 있는 좀비반들. 내가 뭐를 해도 봐주시는 분들. 아. 딱 1000명 계셔. 엄청난 열정이시네요. 내일 출근도 하셔야 될 텐데. 그쵸? 아니 뭐 야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야간 분들. 야, 우리 방송 되게 음질 되게 좋지 않디? 아까 근데 노래 진짜 잘 부르시더라고요. 스무스님 백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메리입니다. 그 진짜 그 노래 잘 모르는데. 어, 맞아. 근데 진짜 노래 잘 부르시. 난 세근 오빠가 노래 잘 부르는지 몰랐어요. 그랬어? 스무스님 고맙습니다. 마르테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왜 안 줘? 마르테님 내가 왜 줘야 되는데? 왜? 왜 뭘 뭘 달라는 거지? 왜 안 줘? 우와, 훈이님 아까 내가 뭐라고 했다고. 풍선, 내가 풍선 달라고 그랬거든. 감사합니다. 셀리야. 네? 오빠랑 이렇게 그냥 직성으로 만나는 거 말고 너의 어떤 이미지를. 나는 너 쿡방 할 줄 알아? 네, 쿡방 이제 하려고. 이사 가면 스튜디오 만들어서. 다녀하려고? 그래? 네. 나는 솔직히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너랑 그때 가로수길에서 네가 진짜 우연하게 만나고 했잖아. 그때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셀리의 재발견 막 그러면서 네 실망이 좀 더 살아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유튜브도 또 대박 나고. 맞아 맞아. 그 오빠는 되게 좋은 게 너랑 방송만 잘 된 것보다 그 방송을 보고